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18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천사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천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거울을 보고 소리 없이 행복해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해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처음에 잘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3번 정도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쫙 벌리고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도록 손가락 사이가 최대한 벌어지도록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이제 양팔을 쭉 뻗어 날개를 펴듯 일직선이 되게 하신 다음 손목을 젖힙니다. 하늘 쪽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젖힙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쫙 펴십니다. 이제 손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소리 없이 따라 하십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나는 천사, 나는 천사, 나는 천사가 되었다 하고 속삭입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나는 천사, 나는 천사, 나는 천사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나는 천사, 나는 천사, 나는 천사가 되었다. 자, 이렇게 속삭이신 다음에 두 손을 심장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바로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를 천사로 명하노라. 너를 천사로 명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제 기도손하고 주님의 천사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젠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을 마실 때 천사의 마음으로 마시십시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천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천사의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천사는 감동을 주는 존재입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느님이 보낸 천사답게 그 품위를 지키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남몰래 천사의 손길로 하십시오. 빨래대에 빨래가 널려 있으면 조용히 개켜서 옆에 놓으십시오. 설거지가 안 되었다면 조용히 천사의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십시오.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천사의 마음으로 청소하십시오. 정리가 필요하다면 천사의 마음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현관에 신발이 너저분하면 조용히 천사의 마음으로 가지런히 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걸려오면 천사의 마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대는 축복해주는 천사입니다. 위로의 천사입니다. 배려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과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천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천사놀이 즐겁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잠잘 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일도 만나요. 안녕!